오늘 수급 포착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하나 엔진이 선정이 됐거든요. 네. 2대1 스피 점수에서 보면은 91점대로 만점이 95점대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조선 관련주로 요즘 시장에서 좀 핫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선 관련 이슈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화 쪽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이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계에 진출한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한화 오션과 한화 시스템이 이 필리 조선소를 이제 인수한다는 계약 사실을 현재 이제 공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 수혜로 한화 엔진이 지금 거론이 되면서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도 11주 연속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이유가 한국, 일본 그리고 이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이제 체결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최근에 요 조선주 섹터가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많이 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지난 2020년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단 15,70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18,000원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공략을 하실 분들은 15,700원 손절 라인 잡고 18,0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너무 오른가 싶었던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매매가 잘 지키면서 대응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 핫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차트 포착주의 네오이즈 게임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스핀 점수를 보니까 63점대로 다소 낮습니다. 예, 70점대부터는 이제 매수의 기준으로 보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네오위즈를 제가 이제 선택을 한 이유가 일단 아직까지 수급은 유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수급은 유입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 피해 거지 출시로 인해서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148억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12배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피해 거짓이 발매 한 달 만에 100만 장을 돌파를 하였고 올 3월에는 누적 이용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콘솔 게임 인기로 인해서 향후 네오위즈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바닥권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이제 장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월봉상 120선 자리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혹여 이 자리에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이 2만 원 구간까지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여기서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력이 나온다면 2만 6천 원 정도 자리까지 기술적 반등력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오위즈는 아직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여력이 보이지는 않으니 조금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로 인해서 평단을 낮춰가는 전략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2만 원대 이하로 분할로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고 기술적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2만 6천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피해 거진 모멘텀이 있는 네오위즈인데 반등의 때는 왔는데 조금 시간은 두고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 캐리소프트 저출산 관련주로 지난주 그 금요일부터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의 그 상승 탄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스핀 점수는 71점대입니다. 네. 네. 탄력은 조금 최근에 좀 수급이 붙으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좀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 등에 의해서 이 출산 장려 정책과 엔젤 산업 테마가 상승인력이 나왔고 그때부터 이 캐리소프트가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난 상황인데 이 캐리 소프트의 이 재무제표를 보면 상당히 좀 좋지 않아요. 매출도 약간 이제 꺾이고 있는 추세고 또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자본 총계가 감소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 구조로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경우 뭐 감자나 상장 폐지 같은 어떤 그런 안 좋은 이슈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재무 구조를 지녀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튜브 채널로 상당히 좀 급성장한 그런 회사이고 그로 인해서 상장도 진행을 한 상황인데 점차적으로 재무제표가 안 좋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이렇게 대응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보유하신 분들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 4,280원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매도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시고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4,650원에서 5,000원 사이로 단기적인 매도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상한가 갔다가 금요일날 8% 조정받았다가 오늘 장중 25%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 15% 상승하니까요. 캐리소프트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GS글로벌이고요. 산업부 그 장관 주재로 전략회의 갔던 또 네. 예, 그 이슈로 급등을 하고 있네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래량은 오늘 좀 실리고 있습니다. 네, 뒤늦게 이 동해가스전 관련주로 또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이틀 연속 좀 강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상승력이 좀 지속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한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이 3,700원 자리를 좀 돌파를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제 기술적으로 눌리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신규 매수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해 가스전 관련 주들이 일정 부분 좀 강하게 상승력이 나왔다가 또 조정을 받은 후에 재차 상승력이 나오는 그런 패턴을 좀 자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GS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급등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매수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제 계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저항으로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가격 라인이 대략 4,500원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4,500원. 그래서 4,500원 정도 선에서 만약에 이제 매도 물량이 강력하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단기적인 매도로 일단 빠져나왔다가 일정 부분 눌렸을 때 접근을 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일정 부분 만약에 이제 눌리게 된다면 최소한 한 3,200원 정도 선에서 재차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또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성 봐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박정식 대표님의 오장 공략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근데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종목 네. 선택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게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나요? 예. 일단은 최근에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섹터가 뭐 네. 조선 섹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섹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중에 저는 이제 자동차 섹터를 한번 선택을 해보아서 대원강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각종 차량의 산업, 차량에 쓰이는 스프링, 그리고 또 산업용 스프링도 만들고 차량용 시트 같은 것도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실적 성장이 아직까지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동 모터 코어를 이제 생산을 해내기 시작하는데 그에 따라서 실적도 빠르게 더욱더 이제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보면은 이 시설 투자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 2년간 현대차와 차세대 플러그십 전기차에 쓰일 후륜 모터 코어 150만 대를 현재 이제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 코어 22만 대 계약을 현재 체결을 해서
수주 기간이 이제 2025년부터 34년까지 또는 31년까지 이렇게 좀 장기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추가적인 수주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자동차 섹터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약세 장세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일정 부분 눌리는 흐름을 보였는데 네. 이 대형강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력까지 들어오면서 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5,400원 정도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여러분들 이제 분할 매수로 평단을 좀 끌어내리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급등력이 나타난다면 한 6,3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300원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고 손절 라인은 최근에 좀 시장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짧게 5,300원이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되면 그때 매도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대원 강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달 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들어오는데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단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전략을 다해야 될지 그 오후장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네, 뭐 이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업 쪽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고 또 최근에 보면은 이 국내 조선업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금융 지원을 또 한다고 좀 알려졌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이 국채은행이 의기투합을 해서 15조 원 정도를 이제 이 선수금 환급 보증 공급을 확대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 이 조선 관련 주들이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현대미포조선이 상당히 좀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도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선 업종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이 폭염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사우디아라비아 선지순례에서 폭염으로 1,300명 이상이 현재 사망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 때이른 무더위로 6월 폭염 일수가 2.4일로 평균이 나왔는데 가장 더웠던 2018년 1.5일보다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폭염 관련 주 파세코가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고 뭐 신일산업, 위닉스 등도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이제 폭염 관련 종목들이 이제 처음으로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상승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폭염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은 요즘에는 이제 가는 종목이 더 가기 때문에 네. 버릴 수 없는 그런 섹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할 섹터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 이런 부분으로 잘 타는 폭염 관련주 이런 부분도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오후장 전략 생각해 주셨습니다. 종목 발굴이 정말 중요한 이 시장인데요. 이슈 따라서 그런 관련주도 잘 선별하는 전략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스핀, 데일리 하스핀 함께해 주신 분 박정식 주식디자인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